08891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동우팜 투테이블입니다. 동우팜 투테이블, 은는 양계, 종란, 부화, 사육, 가공, 판매에 이르는 일련의 전과정을 계열 주체인 동사가 일괄적으로 지휘 총괄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파움 투 플레이 시스템, 농장에서 소비자 식탁까지, 과원데이 시스템, 당일 생산, 당일 출하, 및 콜드체인 시스템, 냉장 유통 출하, 을 도입한 브랜드 동우 바른 달고기를 중심으로 제품 인지도 향상, 판매 다각화 및 시장 개척을 위해 노력하는 중임. 기업 개요 대시 동사는 양계, 축산물의 제조 가공 및 판매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1993년 2월에 설립되었으며, 2006년 6월 코스닥 시장에 상장됨 대시 농림수산식품부 지점 가축, 육계, 계열화 업체로서 양계, 종란, 부화, 사육, 가공, 판매까지 전과정을 총괄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대시 계열화 사업 본부의 기반 시설을 통해 병아리, 생계를 생산하고 생산시설을 통해 도개육, 통닭, 부분육, 삼계, 단미사료 등을 생산 재무 대시 육계, 부분육, 삼계 판매가 증가한 가운데 도개육 판가 상승, 단미사료 판매 증가 등으로 전년 대비 매출 성장 시현 대시 매출 증가에 따른 원가율 하락 및 판관비 부담 완화로 전년 대비 영업이익률 상승, 과징금 제거 등으로 법인세 비용 발생에도 순이익 흑자 전환 대시 외식산업의 성장 둔화에도 단체급식 산업의 성장으로 부분육, 육계 등의 수요 증가가 기대되며 육계 가격 상승 등으로 매출 성장세 이어갈 전망. 2023년 9월 5일 기준 장마감 동우팜 투테이블의 시가총액은 783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동우팜 투테이블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닥 1052입니다. 동우팜 투테이블의 상장 주식수는 2583만 1704순의 주입니다. 동우팜 투테이블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동우팜 투테이블의 퍼은 3.13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13.89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4.32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625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7,525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0.36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967원이고 추정 EPS는 N/A1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0.37배, 8,158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 사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의 N/A이며 목표 주가는 N/A1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34억 원, 19억 원, 119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23억 원, 마이너스 109억 원, 162억 원입니다. 동우팜 투테이블의 재무를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48번지 21%이고 유보율은 1396.91%입니다. 부채 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 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582.18이며 전일 대비해서 2.37-0.09%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921.48이며 전일 대비해서 2.32-0.25%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우팜 투테이블의 2023년 9월 5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3,03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2,990원보다 40원만큼 상승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3,021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높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상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금일 동우팜투테이블은 거래량 28만 600억